네, 세 개의 시계인데요. 지금 런던, 싱가포르, 서울, 뉴욕에 있습니다. 이게 GPS가 안테나가 지금 요 속에 있거든요. 천장. 예, 천장 속에 달아서 여기 창문 근처라서 바로 작동을 하고요. 예, 무조정입니다. 3만 년에 1초도 안 틀리게 정밀합니다. 인공위성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가지고요. 이 안에서 각자의 시간대로 작동을 합니다. 런던 시간이 지금 겨울이거든요. 그래서 썸머 타임이 아니고요. 이제 봄 되면 썸머 타임이 진행됩니다. 여기 보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썸머 타임 스위치들이 다 있어요. 이렇게 네 군데. 그럼 썸머 타임이 되시잖아요. 그럼 이걸 땡겨주면 돼요. 썸머 타임 진행 온 되면. 아, 이게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예. 매칭돼 한 있어요. 시간이 저기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서 썸머 타임 표시가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간대 밑에 아, 좀 이렇게. 찍은 게 썸머 타임인 예, 여기 썸머 타임이고요. 썸머 타임이 해제되면 한 시간이 다운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한 시간. 지금도 런던도 썸머 타임이 해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주시면 카운트 다운 하나가 다운이 되면서 이제 됩니다. 서울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요. 뉴욕도 마찬가지로 봄 되면은 땡겨주시면 됩니다. 이제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간단하고요. 만약에 에러가 걸린다든지 번개 쳐서 시계가 이상한 작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초기화됐어요. 요 부분 전기 껐다가 10초 있다가 다시 올려주시면 어차피 집에서 잡으니까 초기화 된다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아, 이걸 이렇게 저는 여기 넣으셨어요? 예. 아까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안 하셨어요? 이게 예, 거기 다 집으면 이거는 예, 이거는 이제 저 속으로 넣으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여기 뭐 다른 쪽으로 꽂아도 영향 안 받죠? 정답입니다.